자, 오늘요, 저, 범일동 조방 앞에 한진정식에 식사하러 왔습니다. 아이고야. 요거 7,500이라 그러는데,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조방 앞 한진정식. 자, 이렇게 해서, 이게 다 7,500원. 예, 밥도 아주 고봉밥입니다. 근데 밥은 추가로 1,000원 더 주셔야 돼요. 여기 보면 납샘인데, 납샘이 두 똥갈입니다. 두 마리. 와, 예, 최고입니다. 최고. 예, 납샘이 두 똥갈이 두 마리 들어가 있고요.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. 예, 밥마다 절대 요것만 해도 밥 먹잖아요. 예, 콩나물하고 나물. 예, 이거는 뭐 도라지인가? 아, 도라지다. 예, 이건 오뎅. 이거는 뭐지? 뭐, 아, 젓갈이야, 젓갈. 이거는 젓갈입니다, 젓갈. 이건 오뎅. 예, 김하고. 자, 일단 한번 맛보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자, 7,500원짜리 식사. 네,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. 납샘이 조리 맛있었어요. 네, 저는 오늘 콩나물이 참 맛있습니다. 콩나물 진짜 맛있었고, 아, 요 납샘이. 된장국도 심심하니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밥도 양이 고봉밥처럼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. 아이고, 잘 먹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, 잘 먹었다. 자, 우리 한진정식 범일동식에 네,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요도 뭐 안에 보니까 식당이 쪼로미 뭐몇 가지 좀 있네요. 이쪽 라인도 있고 옆쪽 라인도 있고. 자, 바로 옆에 라인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. 옆에 라인이 좀 식당이 좀 있어가지고. 뭐, 다른 집은 다 그냥 막걸리 집처럼 그렇네요. 조방족발도 있고. 쌈밥 만원. 푸짐한 마을. 한진 저 집은 당분간 좀몇번 와야 될것 같아요. 아, 7,500원 내고, 깔끔하게 집밥처럼 뭐좀 먹을만 합니다. 자, 비 오나? 자, 요가 그, 범일동 조방 앞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잘 먹었습니다. 부근에 계시는 분들 한번 와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. 자, 마칠게요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좌우정 주자. 옆, 바이바이, 안녕.